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4% 하락세를 나타냈지만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인텔리아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유전자 이 가위라는 편집 기술을 가진 기업인데요. 캐시우드의 원픽 업종으로도 꼽히는 분야입니다. 이 간밤에 인텔리아 테라퓨틱스의 파트너사인 리제네론이 유전자 편집 치료에 대한 임상 1상에 성공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유전자 가위 이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텔리아 테라퓨틱스는 무려 50%가 넘게 상승하면서 13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급등 흐름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가 인체 효과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리콜 사태가 있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악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 웨드부시 측에서는 테슬라가 리콜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업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리콜 사태는 단기적인 악재이긴 하지만 중국 지역의 사업 전망은 낙관적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2022년까지 전체 매출 중 40%가 중국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 넘게 반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를 나타낸 이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번스타인 측에서는요. 테슬라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전기차의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테슬라를 차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앞으로 테슬라를 구입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79%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더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또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하는 럭셔리 전기차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한 응답도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업종이 이 간밤 시장에선 전반적으로 급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로얄 캐리비안의 두 명의 10대 손님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로얄 캐리비안은 6% 넘게 급락했고 카니발은 7%가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노르웨지안 크루즈라인도 무려 6% 넘게 급락하면서 이 크루즈 업종 전반적으로 6% 넘는 급락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밈 종목으로도 불리는 배드베스앤비욘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투자 운용사는 배드베스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4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투자 의견도 보류해서 매수를 올렸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0% 넘게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거의 6%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3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입니다. 악재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측에서 보잉의 777X 모델에 대해서 2023년까지 비행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연방 항공청은 안전 기준과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항공기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3% 넘게 하락했고 23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